안녕하세요, 88부부입니다. 오늘은 파리의 핵 인사들만 간다는 신상 호텔 브라시 파리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필립스탁이라고 아시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산업 디자이너이잖아요. 그분이 만든 호텔이고요. 16구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치안도 좋고 부촌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청담동 같은. 그렇죠. 1층에는 레스토랑이 있고요. 이곳에서 조식도 먹을 수 있고 이제 카페에서 미팅도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테이블에 진짜 소품들이 많죠. 오픈 키친으로 되어 있어서 요리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뭘 먹었죠, 저희가? 계란 먹었습니다. 아, 계란 너무 없어 보이나? 계란과 크루아상 먹었죠. 네. 프랑스는 또 크루아상이니까요. 네. 이곳이 바로 로비이고요. 체크인을 할수 있는 공간인데, 그 필립스탁의 딸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화가라고 해요. 이 호텔 천장이나 소파에서 그녀의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가족 사업인가 봐요. 아, 그러네요. 끄덕끄덕거리는 아내가 있고요. 테라스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습니다. 저희는 또 수영을 하지 못했죠. 물 몸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묵은 클래식 룸입니다. 화려하죠? 어메니티는 뭔가요? 브라시 파리에서 만든 그런 전용 어메니티를 쓰고 있는데 향이 굉장히 진했어요. 대리석 계단을 내려가면은 침실이 있습니다. 아담하지만 있을 건다 있고 정말 구경할 게 많았어요. 좋게 말하면 아담해지만 솔직히 조금 좁긴 좁아요. 근데 이제 뭐 천장이 높고 네. 좀 구석구석 꾸며진 것들이 이뻐서 맞아요. 약간 만화 속 주인공, 동화 속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맞아요. 디자인 서적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휘낭시에와 마들렌이 있었고요. 과자죠? 네. 저 위에 천장에 있는 것들이 다 비싸겠죠? 이제 미니바를 볼까요? 여기 먹을 게 정말 많은데 화려합니다. 한 개도 못 먹어봤습니다. 칵테일도 있고 과자도 있고 많아요. 아내가 못 듣게 했어요.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프랑스 물가 몰라요? 왜 이렇게 화내? 굉장히 미니바가 꽉꽉 채워져 있지만 저는 먹지 못했습니다. 이 옥상 루프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네. 이 루프탑이 또이 호텔의 히든 스팟입니다. 여기가 제일 멋있었어요. 맞아요. 저 보이는 원통, 나무 원통이 자쿠지고요. 에펠탑을 보면서 입욕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공간은 스위트룸 방문객들한테만 오픈된 공간입니다. 저희는 일반 객실이어서 원래 못 보는 곳인데 직원한테 부탁해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필립스탁이 디자인한 브라시 파리 호텔 리뷰였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교토 호텔 리뷰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